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야식으로 먹고 있어요. 야식을 치킨만두. 원래는 딤섬인데 군만두처럼 해서 먹으려고 구웠습니다. 네. 방송 TV 보면서 먹으려고 틀어놨고요. 야식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딤섬을 샀는데 딤섬 찌는 찜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군만두처럼 먹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아주 풍부합니다. 제품은 제가 댓글로 써놓을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1시 반? 들어있는 간장인데 그 간장이 너무 맛있어요. 이 제품 아주 강추합니다. 이 시간에 먹기에 개수는 8개, 9개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3개 먹었나요? 8개 드는 것 같은데 몇 개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 맛있네.
삶았는데 1분 정도 걸리네요. 너무 맛있어. 사먹어요 여러분들.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배고파서 됐어요. 주말 저녁엔 야식이 최고죠, 여러분들. 인정. 간장을 듬뿍 집어서. 맛있다. 다 먹었어요. 8개 먹는데 정확히 8분 걸리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자야 되니까 마지막 만두를 입맛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이름이 뭐냐면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아, 네. 동원에서 나온 딤섬 부추 창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새우맛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우맛은 다음번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었고 여러분들도 꼭, 이게 뭐 그렇게 막 기름진 음식이긴 한데 야식으로 먹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은 꼭 사먹어봤으면 좋겠어요.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조금만 TV를 보다가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맛있는 야식 먹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